주거는 정부가 잘하면 안정시킬 수 있어요. 근데 과거에는 집값이 이렇게 오르지는 않았어요.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 전세로 그냥 살았어요.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집값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면 국민들 전체를 투기꾼으로 만드는 거예요. 이게. 아니 올라가는데 안 사면 바보 아니야. 주거는 정부가 잘하면 안정시킬 수 있어요. 지금은 이게 시장 원리라고 하는 걸 너무 무시했기 때문에 아니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뭐 윤리 도덕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집값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사람들은 막 영끌로 해갖고 막 사둔다고. 근데 과거에는 집값이 이렇게 오르지는 않았어요.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 전세로 그냥 살았어요. 제가 30대 뭐 40대 뭐 초반에도 내 주변에 우리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봐도 이제 상당히 돈이 쌓여 있을 때 집을 샀지 빨리 집을 살라고 안 했어요. 집값이 뭐 그렇게 오르진 않으니까 차라리 집을 사두는 것보다는 그 돈으로 뭐 주식을 한다든지 뭐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낫지.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집값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면 국민들 전체를 투기꾼으로 만드는 거예요. 이게. 아니 올라가는데 안 사면 바보 아니야. 그러니까. 근데 이거는 이제 정부의 정책이 기본적으로 정책 기조를 좀 바꿔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공급이 유입이 될 수 있게 세제라든가 이런 걸 이제 좀 잘 관리를 하면은 좀 안정화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택지 공급을 또 좀 많이 해야 돼요. 택지 공급을. 지금 뭐 여러 가지 규제 이런 데 많이 묶여갖고 근데 택지 공급을 좀 파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만들어야 돼요. 그리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. 규제가 많은데 규제를 좀 많이 좀 풀어야 돼. 그래서 택지 공급을 좀 많이 해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땅도 많이 공급을 하고 그리고 정부 주도, 이 공공 주도보다는 민간에서 이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자꾸 매물이 나오고 주택이 이 소위 말하는 생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데